에어드레스 하세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에어드레스 하세요. 소음 진동 걱정 없이. 에어드레스 하세요. 귀농까지 구김 걱정 없이. 까다로운 당신의 기준에 맞는 의류 창정을 위해 에어드레스 하세요. 삼성 에어드레서. 조선시대 사고는 나라의 역사를 지켜내던 수문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기록문화의 꽃으로 평가받는 조선왕조실록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무주 적상산 사고 공안의식을 통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를 지켜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한양뿐 아니라 각 지역으로 분산돼 보관됐는데요. 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주 적상산 사고를 중심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북동쪽에 자리한 무주는 유독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해발 1000m가 넘는 적상산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험준한 산으로도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충청과 전라, 경상도를 아우르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적상산이라고 하는 곳은 산정이 평평하고 마주산 제일 위가 평평하고 또 물이 풍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허리가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천혜의 요새지라 할 수 있는 곳이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곳을 할 때는 섬이라든가 이런 깊은 산이 해당이 되는데 적상산은 거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었다. 산의 정상부에는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기 위한 호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호수가 있던 곳에 무주 적상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만들면서 본래 사고가 있던 자리는 안타깝게 수몰되고 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지난 1998년 호수 인근에 옛 모습을 재현한 사고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사각이란 편액이 걸린 이 건물에는 당연히 조선의 역사를 대표하는 실록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 문서들도 함께였는데요. 거기에는 왕실의 각종 행사를 기록한 의궤도 있었습니다. 의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적에 이것을 후세에 귀감이 되고 후세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실들을 그림이나 문자로서 기록하고 남긴 것을 의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의궤들 중에는 왕이 볼 수 있는 어람 의궤가 있고 또 하나는 기록용으로 남겨놓은 의궤가 있는데 기록용으로 남겨둔 의궤는 바로 이러한 지방에 있는 사고에 보관이 되었죠. 사고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복원했던 사각꽃만 아니라 또 하나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원각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어첩과
왕실 족보 등이 모셔졌습니다. 남아있는 유물 가운데 숙종 때부터 쓰여진 선원 계보 기략은 왕의 내외 후손 6대까지 기록해놓아 조선왕실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그때의 이제 선원각도 건립을 해서 조선 후기의 어떤 사고 형태를 그 적산선 사고가 인조때 완비를 하는 거죠. 이제 조선 후기 사고하고 조선 전기 사고가 다른 게 전기에는 이제 실록각만 있었다고 이렇게 실록 봉안하는, 근데 후기에는 건물이 하나 더 느는 거예요. 실록만이 아니고 이제 조선왕실의 족보를 봉안하는 선원각이 하나 더 들어서게 되거든요.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태조 이성계 때부터 실록을 비롯한 중요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도성 내 춘추관 사고를 만들고 충주에 외사고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네 번째로 왕위에 오른 세종대에 이르러 사고를 더 늘리게 되는데요. 1439년 경상도 성주와 전라도 전주에 사고를 설치하게 됩니다. 세종의 선견지명 덕분에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 실록은 전쟁의 불길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춘추관과 충주, 성주 사고가 소실되고 전주 사고만이 남아 조선의 역사를 지켜내게 됩니다. 당시 경기전 참봉이 오이길이죠. 오이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록을 어떻게 피신시킬 거냐 이런 이제 논의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한지로 떠오른 후보가 정읍 내장산하고 부안 변산하고, 부안 변산도 아주 첩첩산중이고 바닷길이 있으니까 유사시는 이제 그 바닷길로 이렇게 피난을 갈 수 있고 그랬는데 이제 정읍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정읍 내장산으로. 당시 전주사고에는 태조대부터 명종대까지의 실록과 고려사, 고려사저료 등을 비롯한 1344권의 책이 있었는데요. 이는 60괘짝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정읍 태인의 선비였던 선흥록과 안희는 가솔들과 함께 이를 내장산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때 둘은 환갑을 전후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려 370일 동안 이곳에서 조선의 역사를 꿋꿋하게 지켜냈던 겁니다. 이 일지에는 일자별로 누가 당직을 섰는지까지 꼼꼼히 적어놓았는데요. 이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조선 전기는 물론 고려의 역사마저도 한 줌의 채로 사라졌을 겁니다. 두 분이 이제 교대로 지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도 있고, 손흥록이 이제 내려오면 이제 안희가 지키고 있고, 교대로 하면서 1년을 내장산을 지키니까 100여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켜나가게 되는데, 그리고 그 기록이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이제 임계 기사라고, 또는 이제 그걸 수직 상체 일기라고도 하는데, 날짜별로 누가 지켰는가 이걸 다 기록을 해놨죠. 현재 도지정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가문화재 감인데. 조선이 건국되고 나면서부터 이 전라도라고 하는 지역, 특히 가명이 있는 우리 전라북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상 중앙의 변방에 있었고 중앙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중안의 택리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여러 책에서도 조선은 건국이 되고 나서 200년 동안 전주는
재상이 한 명도 배출되지 못한 땅이다. 그만큼 소외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의 선비 정신이 실록을 지켜냈다. 전조사고 실록 원본은 강화도 만이산에, 그리고 나머지 4부는 춘추관과 오대산, 태백산, 묘향산에 각각 봉안됩니다. 그러다 후금의 침입으로 정묘호란을 겪은 인조는 묘향산 사구에 있던 실록의 안전을 우려해 이를 적상산으로 옮기기로 하는데요. 1634년 묘향산 사구분이 적상산으로 완전히 이안되면서 적상산 사구는 다른 4개의 사구와 함께 조선왕조의 역사를 지키는 다섯 번째 수문장이 됐습니다. 사실 전북 무주의 적상산은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고려 중엽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산성이 있어 실록을 보존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던 거지요.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서 삼정의 문란이 있을 때도 지방관들의 횡포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납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무주로 많이 들어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주라고는 지역은 이미 그때도는 피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 무주가 아니었는가. 적상산 정상에 자리한 안국사. 고려시대 최초로 지어진 이 사찰도 적상산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사찰이란 뜻의 안국사라는 이름에서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호국사찰인 이 절은 당시 임금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조선왕조 실록을 지키는 데 막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 지키는 데 있어서는 승병들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죠. 이 조선 전기는 평지에 있었으니까 사고가 그런 문제들이 안 되지만 이제 전쟁 거치면서 이 평지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이 안 되는다는 걸 깨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속으로 올라가잖아요. 다 무주도 그렇고 그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승병들이 이제 실록을 지키는 주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호수로 변해버린 이곳에 적상산 사고와 이를 호위하던 사찰이 있었는데요. 험준한 산세에 안겨있던 적상산 사고. 이를 적상산성이 에워싸고 있고 바로 옆에는 승병들이 머물던 안국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천대받던 신분이었던 승려들이 실록을 지켜낸 주인공들이었던 겁니다. 묘향산 사고본이 적상산으로 이안된 지 11년 뒤 전라감사 목성사는 실록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찰을 지어야 한다고 역설해 조정에 호응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1872년 무주부 지도를 살펴보면 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있는데요. 무주 적상산 사구의 사각과 선원각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사고를 관리하던 참봉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국사와 호국사가 자리해 실록 수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적상우 옆에 복원된 적상산 사고가 조선 역사의 수문장이었던 무주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현에 불과하던 무주가 도읍으로 승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적상산 사고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때 금산의 속현이었던 안성과 횡천이 무주로 편입됩니다. 사고가 설치되면서 무주는 도읍으로 종산품의 도읍으로 승격이 되는. 왜냐하면 사고 운영하려면 이제 경비, 뭐 예산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좀 더 많은 땅들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안성이라든지 그 주변 지역들이 그때 이제 무주로 들어오면서 무주가 커지는 거죠. 무주가 커진 데에는 이 사고 설치하고 또 관련이 있고. 무주 적상산 사고에서는 실록을 잘 보존하는 데 만전을 기했을 텐데요. 3년에 한 번씩 한양 춘추관에서 관리가 내려와 직접 포쇄를 주관했습니다. 포쇄란 실록을 햇볕에 쬐어주고 바람에 말리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이는 벌레나 습기로 인한 실록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적상산 사고가 300년 동안 지켜왔던 조선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 창경궁 장서각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가져가 현재 김일성 대학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조선왕실이 이왕직으로 격하가 돼요. 거기에 이제 장서각이라고,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이제 적상사고보는 이안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전쟁 때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전쟁 때. 근데 뒤에, 아, 이게 북한에서 가져갔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북한에는 실력이 없었으니까, 나름대로 어떤 계획하에서 움직였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지금 적상산 사고보는 북한에 있는 거예요. 지난해 그동안 북한으로 반출된 것으로만 알려졌던 무주 적상산 사고보니 그 모습을 드러내 세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국내에 있었던 광해군 일기와 성종과 인종, 효종실록 네 책이 국보로 추가 지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몇 책이 여기 남아있었던 거예요. 중앙박물관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몇 책이 남아있었는데, 네 책이 남아있었는데, 그것을 작년에 이제 조선왕조실록으로서 국보로 지정받지 못한 이렇게 낫질들이야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했거든요. 전란에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선의 역사를 지켜낸 안희와 손옥록, 그리고 이름 없는 민초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조선왕조실록은 제 모습을 온전히 간직한 채 지금에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건데요. 전쟁이 끝나고 조정에서는 실록을 보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사고를 다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안전상의 이유로 묘양산 사고에 있던 실록을 무주 적상산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사고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세종 21년에 전주와 성주의 사고를 만들고, 임진왜란 이후에 전주 사고에 있던 실록을 만이산 사고로 모신 뒤 네 개의 사고를 더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완질의 형태로 남아있는 조선왕조 실록은 전주 사고본이었던 정족산 사고본과 태백산 사고본입니다. 거기에 적상산 사고에 모셔져 있다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진 실록까지 이렇게 총 세 본이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거의 완질 수준으로 남아있는 것은 세질밖에 없죠. 지금 적상산 사고본 북한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주 사고본, 즉 정적선 사고본이 지금 귀장각에 있는 거하고, 태백산 사고본, 이렇게 세 개만 완질 남아 있는데, 이제 우리 지역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적어도 전주 사고에 있었던 거, 그다음에 적상산 사고에 있었던 것은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 1614년 처음 세워지고 300년 동안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 등을 보관해왔던 무주 적상산 사고. 수몰돼 사라진 사구지 옆에 실록을 보관했던 사각과 왕실 족보 등을 모셨던 선원각을 지난 1998년 복원해 놓았는데요. 무주가
조선의 역사를 온전히 지켜낸 사구의 고장임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왕조실록이 현재 세계 유산이잖아요. 그 국보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 실록을 봉안했던 사고의 건물로서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터만 있지. 유일하게 그나마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 무주 적선선 사고의 선원각이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지금 남아있어요. 무주 적상산 정상에 자리한 안국사. 이곳은 본래 옛 호국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양수발전소를 만들 당시 사구지 일대가 물에 잠기면서 안국사 역시 이 자리로 이사를 왔는데요.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승병들이 머물던 이 사찰에 사구의 일부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천불전이라 이름 붙여진 이 법당이 본래 선원각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이제 불상을 보셨으니까 좀 변화됐을 거고 또 옮기면 이제 기둥은 밑에는 좀 썩으니까 좀 잘라냈을 거고 그래서 변형된 면은 분명히 있지만 사고의 흔적으로서 남아있는 그나마라도 남아있는 유일한 건물이 지금 안국사 천불전이다. 아니 세계 유산을 이제 봉안하고 지켜냈던 그 흔적으로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데 저는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시급해야 할 과제가 문화재 지정하고 전불전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죠 하고 보존해 나가고 그것을 문화상품으로서 적성사고 지금 복원해놓은 데 있죠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추억의 큰 자산이 될 것 같은데. 조선의 유구한 역사를 묵묵히 지켜낸 역사의 수문장 무주.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무주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데는 사고가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적상산 사구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지금은 북한 땅인 묘향산 사구에 모셔져 있던 태조부터 명종대까지의 실록을 무주로 옮겨오면서부터 명실상부한 사구의 고장으로 자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실록은 다시 북한 땅을 밟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분단의 아픔을 마주하고 있지만 무주 적상산 사구가 품고 있던 조선왕조 실록은 앞으로 펼쳐질 화해의 시대의 중요한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적산산과 이제 북한, 적산산 사고, 북한 묘향산 사고의 이 연관과 저기를 해서 남북 문화 교류도 역사 문화 교류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 문화원에서 이제 행정에서 물론 이제 저기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고 밑거름이 돼서. 그 앞으로 이제 그런 것도 잘 되고 후손에 이렇게 전승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할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장엄했던 실록 봉안 의식은 그동안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잊고 지냈던 사고의 고장, 무주의 면모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됐습니다. 임금을 대하듯 실록을 모셨던 선조들의 지혜가 있었기에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지금에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알 수도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수많은 호남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는 겁니다.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 실록의 가치와
오늘날까지 이 위대한 기록물을 지켜낸 선조들의 노고를 우리는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선왕조 실록을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그것은 곧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국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라의 혼이 이 실록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실록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자면 가장 변방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나라가 일궈볼 때는 가장 앞장섰다고 하는 놀라운 정신이 조선왕조실록을 지킨 정신이다